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5강이 됐네요. 이게 준비하면서 점점 제가 봐도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캘리그라피가 좀 재밌게 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재미보다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그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이 맞춰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면을 만들라는 걸 우리 한번 했었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붓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펜으로 쓰게 되면은 굵기가 같으니까 큰 변화가 없는데, 이 붓은 얇고 굵고의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붓에 이 캘리그라피 쓰는 사람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붓의 속도감입니다. 속도감 때문에 글씨가 많이 좀 달리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매끈하게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부분을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붓은 붓이 먹물을 얼마큼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번짐의 효과, 그 다음에 붓의 속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질감이 바로 이제 표시가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속도를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 속도감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 틀려지죠? 예, 더 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붓의 속도감. 자, 그러면 머물러 보겠습니다. 점점 번집니다. 그죠? 예, 번집니다. 이게 오래될수록 번지게 되죠? 이 번짐 효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친 느낌들. 이런 거친 느낌들. 거칠죠? 예, 거친 느낌. 그리고 이런 번짐 느낌.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감성 글씨로 표현되는 겁니다. 감성 표현. 감성 표현이 뭐죠? 예, 맛을 느끼게 만들고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느낌을. 예,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이 붓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붓의 느낌들, 다시 말해서 뭐 곡선도 막 이렇게 있죠. 막 이런 거친 느낌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붓의 다양한 느낌들을 붓을 가지고 속도에 의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글씨를 써보면서 효과적으로 한번 제가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 거칠게 써야 되는 것, 거칠게 쓰는 단어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자, 청산리 전투는 누가 생각납니까? 그 주역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일본군이 엄청나게 죽었다 그러는데, 그 치열한 그 청산리 전투를 글씨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청산리 전처럼 썼어요. 자, 또 하나는요, 붓을 먹물을 좀 빼고 속도를 좀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그리고 크고 작고의 변화를 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같은 거지만 같은 것이죠. 이게 저희 청산리 전투하고 자, 보세요 한번. 청산리 전투라고 한다면 그 치열함들을 글씨에 녹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붓의 속도와 또 힘 조절에 의해서 또는 먹물을 얼마큼 머무르고 빨리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틀리죠.
오른쪽은 청산리 전투는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전쟁처럼 느껴지죠. 작은 전투처럼 보이는데 이 청산리 밑에 거는 그 과격함과 그다음 치열함과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이 전투에 녹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성 글씨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붓의 속도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렀다가 바로 빼는 거는요. 천천히 머물렀다 바로 빼면서 이런 글씨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머무르게 돼요. 이렇게 쭉 천천히 머무르다가 여기서요 휙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휙 지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 종이가 멍분을 먹기도 전에 휙 지나가 버리니까 미쳐 종이가 멍분을 먹지 못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거칠다, 거칠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멍분을 휙 지나가 버리니까 이 거친 느낌 나는 거예요. 이 거친 느낌, 이런 거친 느낌. 여기 속도 굉장히 빠르죠. 휙 지나가는 거예요. 휙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휙 지나가니까 거친 느낌 때문에 이 청산리 전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한다면 요거는 정말 그 골목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골목 전쟁. 여기서 뭐 부상자 한 두 명 정도 나올 정도에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한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글씨에서도 이미 벌써 전투의 크기가 틀려지죠. 바로 글씨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서 나온다? 붓의 속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붓의 속도가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감성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지난 뭐 바로 전에 청산리 전투라는 것들을 했죠. 이번에는 좀 달콤한 느낌들, 솜사탕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정말 솜사탕의 달콤함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은 달콤하고 행복한 솜사탕 사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달콤하고 얼마나 달콤할까? 그거는요 또 붓의 이 느낌 가늘고 그 둥근 느낌들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 잘 한번 보세요. 자, 달콤하다. 자, 사랑이 이제 주가 되겠죠. 예, 이렇게 크게 쓰고,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예. 예. 달콤하고 행복한 솜사통 사랑. 예,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아, 좀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또 귀엽고, 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먼저 이 느낌을 표현한다. 느낌을, 느낌, 사랑의 느낌들, 예, 사랑의 느낌들을 표현해.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들, 달에서의 어떤 각, 이 각이 없죠. 이게 모서리, 그 다음에 각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둥글게 갑니다. 둥글게 가요. 그래서 이 사랑의 느낌과 연결하는 거죠. 사랑의 느낌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전편에서 배운 것처럼 공간을 다 침투했죠. 근데 여기서 달콤하고 행복한 거는 서브예요. 이거는. 이건 서브입니다. 이제 서브고 메인은 뭐냐면 솜사탕 사랑이에요. 솜사탕 사랑이지만 솜사탕 사랑 주어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크죠. 사랑이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리고 조연이 솜사탕이죠. 그 얘네는 뭐냐면은 서브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솜사탕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달콤하고 행복한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문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달콤하고 행복한 솜사탕 사랑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여기 글씨의 포인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찍어서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이게 곡선을 그려가면서 가면서 얇게 빼졌죠. 우리가 청산 절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확 지나갔죠. 속도. 근데 여기서 속도를요 일정하게 빼주는 거예요. 왜? 속도를 늘려야 됩니다. 느리게.
늘게 가져서 그 곡선을 아름답게. 왜냐면 거칠게 표현을 하면 순간 사랑의 느낌보다는, 사랑보다는 결별의 느낌이 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글씨에서의 어떤 붓의 속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5강을 했습니다. 5강을 했는데요. 5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붓의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비슷한 글씨들을 따라 쓰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수들이 노래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창이라고 하죠. 모창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모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글씨를 따라 쓰면서 그 공간감, 그 다음에 붓의 속도 이런 것들을 따라 쓰다 보면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프로의 어떤 세계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성 글씨에 대한 뭐 기초를 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맛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감성 글씨를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